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 서바이벌의 최은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어제 이어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둘 다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1000억가량의 좀 매수가 있었고 기관들만 조금 어제보다 많게 4000억가량을 매도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만 계약 정도의 매도 포지션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5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5000계약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지수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들이 순수하게 한 4600억가량 을 매도하면서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장이 공포감이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검투사님과 함께 오늘 있을 미디어법과 관련한 헌재 결정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주가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주목을 해보라라는 말씀을 해드렸었는데요. 미디어법이 사실상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검투사님, 오늘 예. 미디어 관련 주들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보였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나요? 예, 어저께 다른 그 여타 방송 채널보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미디어 관련법을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께만 먼저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네. 자, 어저께 제가 헌법재판소에 전화를 해서 시간 타이밍도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들이 어떻게 시간대에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 1시 반경에 이제 방청객들이 입장을 하고 2시부터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그때부터 YTN이라든지 SBS라든지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자, 이런 속보들이 하나하나씩 언론사에 속보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2시 반경에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시간상에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셨을 것이고 이 미디어법을 실질적인 판결을 좀 정리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부분들이 절차상의 문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였지만 실질적인 법리 해석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혜를 받은 것은 한나라당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중에 처음에는 그 민주당의 그 절차상의 문제들, 중복투표에 대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다시 2시 반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수혜는 한나라당 쪽에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주가가 올라왔다. 따라서 좀 많이 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이슈에 의해서 많이 움직인다. 따라서 단타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아무리 미디어법이 통과가 있다고 해서 실질적인 수혜 결과들이 당장의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이러한 테마 종목들은 내일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장 초반에 시세가 붙으면서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내일 상승하는 구간을 이용해서 전략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전량 청산을 하시던가 조금 아쉬운 측면들이 있다면 보유선은 매수가 이상으로 상향을 하시고 한 80% 이상 좀 비중이 좀 많죠. 80% 이상 정도는 청산을 가급적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 1565선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따라서 이제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지금이 매수를 들어가야 한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아니다, 좀 더 빠질 테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끼리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고요. 네. 아, 그렇지만 그 대세적인 차원에서 봤을 경우에는 좀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검투사의 생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뭐 이틀 동안 지수가 좀 크게 빠지면서 내일 같은 경우에 소폭 조금 반등할 가능성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겠다. 가령 한 1550포인트 선까지는 터치를 하는지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따라서 개별 종목들을 들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조정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현금화를 하시고 들고 계신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따라서 또한 여기에 반대적으로 현금을 100% 들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반등이 나오더라도 느림의 미학을 통해서 좀 더 숨구르기를 통해서 조정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를 충분히 살펴보신 이후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우리 코스피를 주도하고 있는 주도업종 중에서 4분기 실적들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가져가신다면은 어떻게 보면 저점대에서 선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포함시키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3일 동안이죠. 이제 서울경제TV에 월화수 3일 동안 출연을 하면서 추천 종목들을 말씀을 해드리면서 매수 가격대를 상당히 아래에서 잡았는데 네. 그것은 아마도 지수가 하락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매수 가격대를 아래에서 잡았고 이것이 적중을 해서 당일 저점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어제 같은 경우엔 전북은행이었죠. 네. 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것보다도 지금 그렇지만은 제가 잡은 가능치보다도 더 빠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전북은행이나 이런 종목들 수익권에 있지만 뭐 내일 같은 경우에 일단은 더 축소를 하시고 현금 확보를 하시고 다시 더 조정 가능성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재공략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러한 그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또 시간이 되는 한도 내에서 추가적으로 제가 추천해드렸던 것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매수 시점은 아니고 조금 더 장을 지켜본 이후에 현금 비중을 늘렸다가 나중에 조정이 좀 더 나오면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관심 종목을 한 종목 더 받아봐야 할 텐데요. 이렇게 장이 안 좋은데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예, 일단은 관심 종목이 뭐 일단은 많습니다. 많지만은 네. 이러한 관심 종목들을 지금 언급해드려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동요를 일으키거나 오히려 종목들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불안감만 키우기보다는 장이 이렇게 빠질 때에는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수익을 거두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 빠진데 굳이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따라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정폭이 나올 때는 현금 비중을 확대하시고 조금만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천 종목은 그래서 없습니다.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삼성물산과 LG전자 그리고 어제 말씀해 주셨던 전북은행 이 종목들은 예. 매수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는지 예.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 가격대가 맞는 건지 또 궁금한데요. 예, 정리 좀 부탁해 주세요. 예, 그 네. 종목들을 이제 하나하나 제가 삼성물산부터 그리고 전북은행까지 3일 동안 추천한 내용들을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이 세 종목을 추천을 한 것은 투자 지표라든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따라서 뭐 이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일희일비할 종목이 아니라 좀 길게 들고 가시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일단은 가정을 하고 종목들을 차트상으로 분석을 했을 경우에 하나하나 그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차트를 통해서 삼성물산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물산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자, 제가 그 월요일날 추천을 했습니다. 월요일날 저녁 이 시간에 추천을 했으니까 5,200원 이하에서 사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봉상으로 볼 텐데요. 자, 5,200원대가 요 지점이죠. 자, 월요일날 샀는데 지금 보고 계신 캔들에 자, 요 지점대가 화요일 날이니까 월요일 날 저녁 때 말씀드렸으니까 화요일 날 사셨다면은 화요일 날 5,200원 이하권대가 52,000원이죠. 52,000원대가 제일 저점이었죠. 자, 그래서 저점이었으니까 들고 계셨을 텐데 자, 들고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당일치기로 봤을 경우에는 수익이 나셨을 것이고 자, 잠깐 움직였기 때문에 못 들어가신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그다음 날 좀 현명하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5,200원대에서 사라는 검투사의 말이 있었으니까 들어갈 경우에는 5,200원이 딱 왔으면 이제 요 시점부터 사셨을 텐데 여기서 더 투자 스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같은 경우에 수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날에는 워낙 그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과 기관들의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장이 혼란스러워서 5,200원대에서 이하에서 사라고는 했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셨다면 더 저점대에서 사실 수도 있었겠죠. 자, 그래서 제가 화요일과 수요일 간의 그 가격대를 우리 투자자분들의 가격대를 좀 조사를 어느 정도 유출을 해보면 아마도 52,000원이죠. 자꾸 말이 헷갈리는데 52,000원 아래에서 가령 요 저점대 5만 한 1,000
5만 8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셨을 텐데 평균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 5만 1,500원대에서 들고 계시니까 오늘 장중에 많이 빠졌죠. 자, 5만 1,500원이라면 자, 오늘 장에 급락이 좀 나오고 해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손실이 한 3% 정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3% 정도 나고 계실 것이다 라는 유출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우려하지 마실 것은 일단 1차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자, 수주에 대한 부분들, 오일머니를 통해서 플랜트 수주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고 국내 시공능력 2위 업체인 삼성물산이 플랜트 수주 및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타 건설 업종들보다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잡으신 가격대가 지수 조정에 의해서 좀 빠지긴 했지만 충분히 저점대에서 잡으신 가격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하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 보시면 들어오는 창구가 노무라 증권이라든지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장중에 뭐 삼성 증권이라든지 이러한 우량한 혹은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고 조금 조정이 있더라도 큰 동의 없이 들고 가시면 수익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은 뭐 보유하신 가격이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다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LG전자는 어떨까요? 자, LG전자도 기본적인 분석이라든지 회사의 장래 가능성, 성장성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는 이제 화요일 날 추천을 했으니까 수요일 날 사셨겠죠? 자, 수요일 날, 자, 요 지점대인데 화요일 날 추천을 했으니까 수요일 날 사셨을 텐데 분봉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날 제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11만 3천 원 이하권에서 사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1만 3천 원이면 이날이 수요일이니까 자 11만 3천 원 이하니까 사셨어요? 안 사셨어요? 안 사셨죠? 자 11만 3천 원대에서 들어가려고는 했지만 이하권이니까 일단은 사지 않으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켜봤더니 오늘 장 초반에 많이 빠졌죠. 미국장이라든지 외국인들의 매도세에 의해서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11만 3천 원 이하권에서 매집을 하셨다면은 자 화요일 날 사지 못하셨으니까 수요일 날 사지 못하셨으니까 목요일 날 오늘 들어갔다면 아마도 평균적으로 형성되던 가격대에 자 이러한 시점대에서 잡으셨겠죠. 저점대에서는 못 잡았다 치더라도 한 11만 원 선대에서는 평균적으로 잡으실 수 있었을 것이다. 자 11만 원 선대에 11만 원 선대에만 잡으셨다면 자 오늘 막판에 좀 끌어올리면서 지금 뭐 소폭이나 뭐 수수료 빼면은 뭐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한 1% 정도가 안 될 정도로 그냥 가지고 계신데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뭐 더 빠질 가능성들도 있기는 하지만 11만 원대라면 상당히 저가에서 매수하신 가격대다. 뭐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 주가가 빠지는 것은 4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가 빠졌지 지금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수만 잘 받쳐준다면 삼성물산과 LG전자는 큰 무리 없이 이 종목은 수익권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 검투사가 추천해드린 가격대가 그 당일의 가장 저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말씀을 해주셨던 전북은행, 은행 관련주들이 최근 들어서 약진을 했었는데요. 오늘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예. 네. 자, 장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많이 빠지면은 손실이 많이 나겠죠. 그렇지만 많이 빠지더라도 변동성을 이용해서 저점대에서만 매수만 할 수가 있다면 충분히 음봉의 캔들이 나오더라도 수익은 거둘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패턴과 기술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험과 노력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북은행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전북은행. 자, 오늘 자,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크게 많이 빠졌죠. 자, 제가 어저께 추천을 해 드렸으니까 수요일이죠. 제가 어저께 저녁 때 7,200원 이하권에서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봉상으로 볼 텐데요. 오늘의 이날이
이날이 어저께 수요일이고 오늘이 목요일인데 7,200원대면 자 오늘의 저점이죠. 7,200원대가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7,200원 이하권에서 사라고 하셨으니까 7,200원에서 사시진 않으셨을 거고 7,170원과 200원 사이에서 사셨을 텐데 평균적으로 뭐 저점대에서는 잡으시지 못하셨더라도 한 200원 혹은 90원에서 80원대는 잡으셨다. 따라서 그 이후에 주가를 들고 계셨다면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다. 따라서 크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도 뭐 한 4% 정도 빠지긴 했지만 자 오늘 저가가 무려 4.4%가 빠졌습니다. 빠지긴 했지만 제가 검투사가 말씀드린 가격대 7,200원 저점대에서만 자 매수를 하셨다면 오늘 굉장한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데 좀 총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물산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요 전북은행까지도 자, 삼성물산은 일단은 3% 정도 손실이 있으니까 좀 들고 계시면 큰 무리가 없겠고 LG전자도 뭐 어느 정도 수익권이긴 하지만 수수료 빼면은 거의 제로 상태가 있을 것이고 전북은행은 좀 수익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은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 조정이 제가 검투사가 말씀드린 대로 1,550포인트 혹은 그 이하까지도 빠진다라는 전제 하에 지금 같은 경우에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크게 수익은 없으시더라도 추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을 감안했지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놓고 보니까 수익은 있지만 더 빠질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수익난 종목들 혹은 어느 정도 제로 베이스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조금만 더 청산하시고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재공략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것이 다 귀찮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들고 가시면서 장기 투자를 하셔도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뭐 내년 1분기 정도 됐을 경우에 혹은 전북은행이나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수익권을 가시권 안에서 금방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수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면 충분히 이 종목들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향후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샵 55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세단, 쿠,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목요일 오전 11시 다양한 차량 정보와 드림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준비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도쿄의 기업 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화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증시 현장이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과 아시아 증시 동향, 그리고 전문가의 발빠른 증시 진단까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증시의 흐름까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맞춤형 증시 뉴스 나우 경제 브리핑과 함께하십시오. 서울 경제 TV. 네, 고수는 해결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중에 한 종목을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매수가만 기재를 해주셨는데요. 4만 원에 사셨다고요. 검투사님,
오늘 예. 종가 기준으로 13만 천 원을 찍었거든요. 예. 이분 수익이 한 3배 정도가 나신 그렇죠? 상태인데 아마도 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들고 있으면 예전에 고가를 찍었던 그 가격까지 다시 올라갈 건지 이런 점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NC소프트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20만 원 때까지 오르면서 그 이후에 조금 과도하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조금 주가가 많이 빠지는 모습들. 아무래도 대장주인 NC소프트가 빠지다 보니까 여러 관련 게임주들도 많이 빠졌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3분기, 4분기에 대한 게임 관련주들이 실적들이 조금은 좋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권이 매출액들이 증가하는 것은 게임 출시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내년 1분기 정도는 되어줘야지만 주가가 더 갈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현상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금액대가 4만 원대면 정말 절묘한 가격대에서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잡기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일단은 축하드리고 일단 뭐 한 300%가 넘게 한 종목에서 수익이 났다면 뭐 가령 뭐 한 가격대도 뭐 일단 4만 원대면 충분히 뭐 가령 어느 정도 투자 자본이 된다면 자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죠. 아 가령 한 10억을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자 불과 한 6, 7개월인가요? 한 6, 7개월 만에 10억이 30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즐거운 상상이네요. 예, 네. 기분 좋은 상상이죠. 자, 그런데 일단 뭐 투자 자금이 어찌 됐던 간에 저점대에서 들어가시면 상당히 수익권에 있으시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이 종목은 들고 계시고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걱정이 되시진 않겠죠. 다만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20만 원을 찍고 있었던 가격대가 지금 13만 천 원, 7만 원이 빠졌기 때문에 그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것이 못 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진단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추가적인 뭐 저는 저 검투사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을 상당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고 막대한 투자 자금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게임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게임주들은 좋지 않은데 NC소프트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경우에는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 뭐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들은 많지 않다. 최소한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게 되면 뭐 가령 만 12만 원 선대까지 뭐 추가적으로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요 선에서 일단은 주가가 바닥을 찍고 갈 가능성들이 높다. 그것에 대한 뭐 사례를 들어볼 경우에는 북미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온이 진출을 했습니다. 게임 이름이 아이온인데요. 자, 중국 시장이 좀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었던 것도 아이온이 출시가 중국 시장에 먼저 됐는데 이것이 실질적인 뭔가 그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고 이것이 이제 9월 말경에 북미 시장에 진출했고 유럽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업계에서 1위를 달린다는 거죠. 시장이 판매수가 1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성과로 나타났을 경우에 4분기, 1분기 실적들 상당히 유명하다. 따라서 지금은 좀 조정을 받지만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재 가치들 뿐만이 아니라 지수에 대한 부분들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 큰 무리 없이 뭐 손절 라인도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도 없겠죠. 4만 원대에서 잡으셨으니까 뭐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도 없겠고 또 지지 라인대에서 또 왔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좀 더 관망을 하시면서 내년 한 2분기까지 기왕에 들고 가보신 거 한 1, 2분기까지 더 들고 가시면 20만 원대 회복할지는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최소한도로 지금 가격대보다는 더 수익은 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NC소프트의 경우에는 게임 개발에서부터 유통까지를 다 아우르고 있는 기업인데요. 게임이 실패할 경우에는 그만큼 리스크도 크겠고 게임이 또 성공할 때는 그만큼 수익도 많이 거둘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종목을 한 종목 더 받아볼게요. 이번 종목은 효성입니다. 매수가가 66,500원에 30% 정도를 갖고 계시다고요. 더 오를 수 있을지 전망을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보내셨는데요. 현재 조금 수익을 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하이닉스 인수의 단독 입찰
고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예. 부담으로 작용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예. 그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네. 축하드리고요. 요성을 요 그때 들어가신 우리 시청자분이라면 상당히 요 종목이라든지 투자 스킬이 나름대로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미 그 화이닉스와 관련 인수설과 관련해서는 이 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질문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고 몇십 번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반복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효성이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분이 한 그 하이닉스 지분을 28%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가총액으로 좀 따져봤을 경우에는 한 3조 5천억에서 한 프리미엄까지 한 4조 원가량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들여다봤더니 효성이 안 그래도 현금 보유량이 많지가 못하고 빨리 갚아야 되는 단기 차익금마저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요 하이닉스를 인수만 안 한다면은 충분히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하이닉스까지 인수했을 경우에는 3조, 4조 되는 돈을 끌어오기도 부담될 뿐더러 인수했을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혜가 없다. 또한 효성이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건설, 섬유, 화학과는 하이닉스, 반도체와는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는 기 때문에 크게 인수를 통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차트상으로 이런 하이닉스 인수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장중에 이런 대형주들도 좀 하한가를 보면서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갖고 제가 진단을 많이 해드렸던 때가 요 시점대인데요. 요 시점대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저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금은 갈팡질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봤을 경우에는 효성이 하이닉스를 인수하지 못한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말 하이닉스를 인수할 경우에는 그룹 자체의 그 존폐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은 이러한 타이밍 때 들어가게 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손실이 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은 들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주가가 크게 회복되지 못하고는 있지만 충분히 이러한 그 인수설과 관련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실질적으로 실적 같은 경우에는 건설 부분을 제외하고는 섬유화학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내고 있기 때문에 요 인수설과 관련된 악재가 이제는 11월 달까지 공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끝날 때까지는 악재에 의해서 주가가 더 빠지거나 최소한 현 구간대에서 지금 보시듯이 큰 등락폭 없이 횡보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 11월 달만 잘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원래 가격대 정도로 뭐 한 8만 원 선대까지는 최소한 회복이 돼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요 종목 수익권에 있고 해서 조금만 더 지켜보시면서 요 11월 달 이후 시점까지 들고 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가지고 계신 종목들 손해가 만만치 않으셨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샵 5588로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동원산업입니다. 12만 2천 원에 40% 정도의 매수 비중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참치가 생각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동원산업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은 참치 어획량으로 그 어획을 획득하는 양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1위의 그 어획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도 참치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이 회사의 조금 그 능력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봤더니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들은 조금 감소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재무제표상으로만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렇게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지는 않다. 그런데 단기 순이익을 좀 살펴봤더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10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그것이 왜 단기 순이익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단기 순이익이 플러스권으로 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봤더니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환율 수혜주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수혜주이기 때문에 동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외화 부채가 한 1,800억 가량 정도 되는 걸로 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800억 가량 되는 것이 원화 강세가 지속됐을 경우에는 그 부담감들, 이자 부담감이라든지 원금에 대한 부담감들이 줄어들겠고, 따라서 매출액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담감들이 줄어들면서 순이익이 발생되는 참 희한한 상황들이 나왔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정체가 되고 있는, 따라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 그냥 적정선 수준에서 주가가 유지가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하신 금액이 11만 2천 원대인데요. 뭐 크게 손실이 없고 당일 조금씩 등락폭을 이용해서 주가가 좀 빠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오래 들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그 자금을 조금만 더 반등을 통해서 매수가 정도로만 오게 되면은 그냥 정리를 하시고, 아, 현금 주가를 이렇게 오래 들고 있어서 수익을 많이 안 내느니 차라리 요것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은 가급적이면 뭐 단시일 내에 매수가 정도 추가적인 하락 없이 매수가 정도 올 경우에, 혹은 자, 차트상으로 볼 경우에 한 10만 9천 원 선대 이하 하향 이탈이 될 경우에는 전량 청산을 하시고, 올라올 경우에는 올라올 경우에도 청산을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원산업관지 문자 메시지를 통한 상담을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고수의 대박 컨설팅을 해보겠습니다. 전화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예, 경남 창원입니다. 경남 창원이요? 네네. 내일부터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비가 조금 온다고 하는데 경남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서 많이 지금 흐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네, 주식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나요? 주식한 지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어요. 1년 반 정도요? 네네. 뭐 주식 공부는 따로 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아니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지요? 그냥 친구들하고 옆에 주위에 이제 자문도 구하고 이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조금씩 이제 관심을 갖고 보다가 이제 하게 되었어요. 따로 공부를 하고 계시지는 않고요. 네네. 그럼 저희 서울경제TV 고수 서바이벌은 자주 보시나요? 예, 가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도움은 좀 많이 되시고요. 네네. 네, 앞으로도 도움 많이 드릴 테니까요. 네네. 많은 시청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습니까? 아,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동부 하이텍하고. 동부 하이텍, 네. 네네. 동부 하이텍을 6,700원에 매수를 40% 정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홈센터도 지금 4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홈센터는 얼마에 매수를 하셨나요? 4,480원에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4,480원이요? 네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강토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남강토건은 얼마에 몇 퍼센트 정도 가지고 계시나요? 남강토건은 9,260원에 네. 15% 정도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식에 거의 모든 돈이 들어가 계신 거 맞으시죠? 네네. 네, 세 종목 모두 좀 보니까요. 네네. 최근 들어서 조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던데. 네네. 손해를 좀 보시고 있네요. 네, 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좀 아프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그럼 어떤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까요? 이걸 계속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손절을 하고 다시 해야 되는 건지 향후 전망이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공급 전화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저희 검투사님께서 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요. 네네. 네, 전화 끊고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검투사님. 예. 이 세 종목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요? 예, 진짜 우리 그 시청자분께서 보니까 주변 분들의 권유에 의해서 들어간 종목일 거라는 생각이 이 종목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어느 정도 캐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동부 하이텍하고 홈센터하고 남강토건이죠? 네. 두 종목은 자, 건설과정 관련된 예, 종목 같은데요. 일단은 네. 포트폴리오 구성상 한 가지씩 지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홈센터하고 남강토건은 똑같은 건설업종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똑같은 건설업종을 들고 계시면 포트폴리오 구성상 좀 문제가 있다. 그 건설업종이 살아날 경우에는 동반 상승에 의해서 수익이 날 수가 있겠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빠질 경우에, 종합주가 지수가 빠질 경우에는 이런 건설업종들 대부분
보통 이제 업종 전반적으로 하락이 나오는데 건설 업종들 두 개를 들고 계시니까 손실도 두 배로 커지겠죠. 따라서 업종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똑같은 업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손실이 극대화될 그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홈센터와 남강토건 둘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상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동부하이텍 요 세 종목들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슈들과 사항들을 좀 살펴봤더니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루 딱 상한가를 치고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네. 이날 같은 이렇게 소식들에 호재에 의해서 단기 호재에 의해서 이런 소식들이 전파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손실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것은 동부 하이텍이 조금 재무제표 같은 것들이 좋지가 못합니다. 뭐 부채 비율이라든지 성장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 동부 하이텍의 실질적인 지주회사인 동부그룹의 그 CEO 되는 그 김준기 회장이 이러한 그 여러 가지 악재 동부그룹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사재를 뭐 한 3,500억 가량을 출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구조조정 발표가 있으면서 이것이 주가에 영향을 미쳐서 상한가를 치고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시점대에 들어갔다면은 이때 파시는 것이 일시적인 호재에 의해서 들어간 호재에서 반등을 했다면 이럴 때 파시는 것이 맞겠고 자 늦게 들어가셨다면 이렇게 들어가셨다면 이미 호재가 다 반영이 되었고 회사가 조금은 이제 성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수까지 좋지 못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어 보인다. 따라서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신 금액이 6,270원인데 한 200원 정도 조금 빠졌네요. 자 그렇지만은 더 들고 계시면 손실이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요 동부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호재가 다 반영이 되어서 회사도 좀 무리가 있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홈센터를 좀 살펴볼게요.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3대2로 민주당이 승리를 하면서 오늘 4대강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거든요. 홈센터도 오늘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홈센터도 그렇고 남강토건도 그렇고 여기에서 보더라도 우리 또 시청자분께서 4대강 관련 테마주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런 테마들이 형성되지 않겠는가라는 투자 심리가 조장이 되면서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고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런 것들을 듣고 4대강 테마가 했을 경우에 가겠다라 이런 얘기들로 아마 두 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11월 달 되고 어저께 재보궐선거에 의해서 민주당의 압승이 되었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국회 회기가 이제 11월 달 들어서 예산 관련된 회기가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 11월 12일 정도 됐을 경우에 이제 국회에서 4대강 관련된 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세로만 놓고 봤을 경우엔 이것은 주가보다는 정치적인 문제를 좀 해결을 해봐야 된다.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당이 좀 힘을 실으면서 4대강 예산 통과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좀 과정상 좀 힘들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통해서 통과되더라도 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4대강 관련 테마들이 좀 쉽지가 않을 거고 정치적으로만 놓고 봤을 경우에 일단은 행정부에서 일단은 국민들이 손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을 실어서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정책 관련 테마들이 전반적으로 위축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다. 따라서 요 4대강 관련 테마뿐만이 아니라 세종시 관련된 테마들, 여러 가지 테마들이 조금은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요 그 홈센터라든지 남강토건도 주가가 크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홈센터 차트상으로 봤을 경우에 오늘 장 중에도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아랫꼬리가 쭉 달고 3,300원까지 나왔다가 다행히 좀 회복을 했는데 요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일단은 주식과 관련된 공부를 전혀 안 하시고 주변에 소식과 얘기를 통해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련 테마들은 단기 급등과 급락이 심해서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빠질 때 잠깐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오늘 올랐을 때 이렇게 내고 짧게 짧게 치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이런 능력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여기에 변동성 있는 종목 그렇다면 요 홈센터와 남강토건 두 종목 전부 다
그래서 따라서 동부 하이텍까지 전부 다 우리 시청자분들, 시청자분께서 요거 들고 계시면 들고 계실수록 손해가 날 가능성이 높다.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추세가 일단은 하향 쪽으로 강하게 기울기를 그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들고 계시면 손실이라서 전부 다 청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500원이라서 손실폭이 상당히 크긴 하겠지만 더 들고 계시면 더 크게 손실 본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전량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전량 청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강토건 역시 들고 있기보다는 조금씩 청산을 해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남강토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꾸준히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고점대를 계속해서 고점대가 밀리면서 주가가 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밀린 다음에, 자, 치고 내려가고 더 가고 있는데, 4대강 테마도 정부가 좀 힘이 딸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고, 건설 업종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뭐, 제가 말씀드린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비중, 해외에서 플랜트 수주, 이제 5일 달러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해외 플랜트 사업이 이제 4분기에 좀 나올 가능성들이 높은데요. 이런 것들은 시공 능력이 아주 좋은 상위 탑 클래스 안에 드는 회사들만 이런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에 난강토건은 해외 매출 비중이 1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수혜를 거두기가 조금 힘들고요. 매출액들도 뭐 적정선 수준에서 유진될 수 있겠지만 급격한 매출액 증가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량 보유하신 종목은 전량 청산을 하시고 일단은 주식을 하시기보다는 오늘 요번처럼 좀 거울 삼으셔가지고 주식을 다 손 떼십시오. 다 계좌에 있는 것들 다 청산하시고 일단은 책을 기본적인 차트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만 해도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에 대한 감각은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을 위한 마음으로 책을 최소한 뭐 몇 권 정해드린다는 것이 좀 뭐 이렇게 어불성설일 수 있겠지만 최소한 10권 이상은 좀 읽어보시고 좀 종목들을 다시 한번 잡아보시는 그런 과정이 일단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공부만이 주식 수익을 낼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종목 상담을 하나 더 받아볼게요. 마지막 종목 상담은 미성 포리테크입니다. 8,290원에 60% 정도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검투사님, 이 종목도 좀 짧게 좀 진단을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미성 포르테크를 한번 포리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 포리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키패드를 만든다. 핸드폰에 자, 우리 버튼 있죠? 네. 자, 그 버튼, 키패드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하신 금액이 이제 8,290원인데요. 자, 일단은 단기적 박스권의 고점대에서, 자, 8,290원이면, 요 고점대에서 매수를 하고, 자, 주가 하락이 있고, 이제 조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9% 정도 좀 빠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만 놓고 봤을 경우에 LG전자의 안정적인 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고, 키패드에만 산업 자체가 집중되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을 좀 신성장 동력 쪽으로 조금 새로운 사업들을 진출하는데 이것이 터치스크린이다. 터치스크린 부분의 매출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계절적 성수기가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게 되면 당연히 핸드폰 수요가 늘어나고 핸드폰 부품인 키패드의 수요도 늘어나고 여기에 더해서 터치스크린 관련된 신규 사업까지 더 매출이 좋아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된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점대에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이런 시점대에서 좀 더 들고 계시면 조금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고요. 매수하신 금액이 8,290원 단기적으로는 고점대긴 하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좀 들고 계시면서 크게 동요하지 마시고요. 들고 계시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자메시지로 하나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검투사님의 팬이라고요. 개인들이 코스피 차트 보는 법이 참 궁금하다고 혹시 내일 좀 차트 보는 법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트 보는 법이 궁금하시다면 네.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는 법은 내일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차트 보는 법이랑 혹시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 예. 주식 공부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점들도 내일 좀 말씀을 해주시길 아, 그럼 부탁드릴게요. 내일 급등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물리지 않는 방법들까지 네. 해서 다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은 검투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은 또 유익한 시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고 저희 고수 서바이버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검투사님. 네. 네, 고수 서바이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자, 존 템플턴의 말인데요. 주식 투자는 최대한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또 이익 창출을 하는 데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